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지금부터 올라갈 영상은 공구 리뷰 영상입니다. 앞에 보이는 스탠리의 열풍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비를 하면서 열풍기는 이제 하나쯤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기능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나진 않고요. 그래서 사용도 뭐 간단하고, 하지만 이제 스탠리에서 나온 모델이 STEA670이라는 히팅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히팅건을 좀 리뷰 영상을 찍고 우리가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탠리의 STEA670이라는 모델이고요. 뭐 박스 안에는 이 본체와 설명서 딱이두 가지만 들어있고요. 뭐 앞에 노즐 액세서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이 스탠리 제품이 이제 가격 대비 우리가 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가격 대비 정말 괜찮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입을 하셔서 하나쯤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탠리의 STEA670 히팅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모델은 보면은 이제 전력이 2kW예요. 2000W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드라이기보다는 더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전원을 연결하실 때는 리드선보다는 바로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사용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있지만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절 방식이 이제 가변제어예요. 가변제어. 온도는 가변제어고 이제 그다음에 2단,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과 2단. 요 1단과 2단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온도와 이 바람의 차이예요. 1단이 최저 50도에서 450도, 최고 450도까지 제어가 가능하고, 2단이 90도에서 600도씨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고온이 필요로 하시면 2단에 놓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고온이 필요를 하지 않다. 그러면 1단에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길이가 이제 3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구성은 간단합니다. 이 본체와 설명서. 설명서도 뭐 사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열풍기가 우리가 설비를 하면서 언제 사용되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우리가 해빙, 한겨울 이제 동파나 해빙 때이 히팅건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배관 연결, 부속과 연결할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분배기 교체가 의뢰가 이제 겨울철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겨울에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저온이다 보니까 이 배관이 유연성이 없어요. 이 탄성이 없고 빳빳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제품 신제품 그러니까 아니 새 제품이 아닌 이상 사용했던 배관들은 더구나 더 딱딱해요.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배기 밑에 이 짧은 구간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구간이 짧아가지고 이 배관 연결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그럴 때이 배관에 열을 가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교체하시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분배기에서 배관을 연결할 때나 아니면 뭐 보수 작업을 할때 부속과 배관을 연결할 때한번더 열을 가해주고 조여주시면 더 기밀이 더잘 됩니다. 이게 딱딱한 거를 조여주는 거와 이좀 노골노골해질 때 그때 조여주면 얘 링이 요 안에 이제 링이 배관을 더 기밀 더잘 물어줄 수 있어가지고 누수 방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뻣뻣했던 배관들도 이 히팅건으로 한번 가열을 한 다음에 얼마나 탄성력이 좋아지는지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히팅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상당히 고온입니다. 고온이기 때문에 사용한 뒤에는 항상 놓으실 때는 어디 항상 뭐 녹는 게
없는 데다가 이게 잘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화재, 아, 화재보다는 화상, 화상에 주의하셔가지고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헤드 부분, 요 부분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구다 보면 배관의 색깔이 이제 약간 이제 투명해지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이 배관이 상당히 이제 유연해져요. 그래서 그 녹일 때도, 배관을 달굴 때도 너무 오랫동안 녹이면 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가해준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시면 우리가 밴딩하기 편하죠. 예를 들어서 꺾어가지고 밴딩을 뭐 고정해 놓는다던가 이럴 때, 이럴 때 상당하게 유용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뻣뻣한 배관을 꺾는 거와 이렇게 열을 가해주고 꺾는 게 작업하는데 되게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부속도 연결을 해주고 나서도 또 한번 열을 가해주고 열을 가해준 다음에 이제 몽키나 이제 스패너로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온도를 가기 전에 조였을 때보다 한 한두 바퀴가 더, 한 바퀴 정도가 더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링이 배관을 더 꽉 물게 되죠. 그래서 누수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수를 하다 보면 이런 이제 PPC 배관을 만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PPC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엑셀 배관과 달리 이건 이제 융착 방식의 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 배관보다도 더 이 탄성력이 없습니다. 아예 딱딱한 배관이에요. 아예 얘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아예 이런 꺾이지가 않는데, 이런 배관들을 이제 지금은 나오지가 않는 배관이고, 부속도 이 부속 자체가 보수할 수 있는 부속이 없다 보니까 요거와 같은 규격의 구경에 엑셀 부속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게 탄성력이 없다 보니까 이 링이 잡아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쪼여졌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온으로 배관과 부속을 이렇게 달궈준 다음에 달궈주고 한번 달궈볼게요. 달궈보고 열을 가해서 달궈준 다음에 몽키나 스패너로 조이게 되면 이 배관 역시 한 바퀴 정도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온수 배관이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미리 온도가 오르기 전에 이미 열을 가해서 조여줌으로 인해서 온수 배관 이런 곳에서도 누수를 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딱딱했던 배관들도 열을 가하면 쉬는 걸 보여드릴게요. 절대 이게 쉬지가 않습니다. 이 PPC 배관은. 네. 이런 배관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렇게 탄성력이 생긴다는 거, 네,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사용을 하느냐,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본드 작업이 된 이런 부속들, 분배기는 다 본드 작업이 돼서 이 제조사에서 이렇게 납품이 됩니다. 근데 이 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절대 안 풀립니다.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토치로 직화로 열을 가해가지고 본드를 녹인 다음에 부속들을 분해를 하거나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가정 내에서 이제 토치를 사용하게 되면 간혹 이제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직화가 가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히팅건이 100% 안전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토치보다는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본드 작업, 이 본드로 연결된 부속들을 해체를 할 때 보여드릴게요. 뭐. 일정 시간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제 본드가 녹는 게 보입니다. 이제 본드가 녹아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골고루 그리고 열을 가해주고 열을 가해준 다음에 항상 이제 사용한 뒤에는 화상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블이 닿으면 녹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체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뜨겁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예, 지금도 뜨겁습니다. 예, 보시면 쉽게 이렇게 구속을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분배기에는 항상 다 이게 본드가 발라져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부속 교체를 하시면 히팅건으로 토치로 사용해도 좋지만 토치는 이제 아무래도 직화하다 보니 이제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가정이나 이제 실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때에는 이 열풍기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속 교체할 때도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언제 또 쓰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PVC 배관을 이제 보수 작업을 하게 되면, 요즘 뭐 DRF 타입이다 해가지고 뭐, 조립 분해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부피나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런 작은 배관들은 이제 본드 타입으로, 일반 이런 본드 타입으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드 타입은 단점이 뭐냐면 한번 조립을 하게 되면 해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잘라가지고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이 본드를 녹여줘가지고 뺄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또 히팅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으로 이제 본드를 발라가지고 얘가 본드가 굳었다 해도 그 주위에 히팅건으로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그 안에 있는 본드가 녹습니다. 녹았을 때 뭐 망치라든가 공구를 사용해서 해체를 해주시면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속을 재사용할 수가 있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본드 타입으로 이제 각도를 잡았는데 각도가 일정 부분 돌아갔다. 그럼 절대 본드가 굳으면 절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돌아가지가 않고 만약에 굳은 상태에서 녹이지 않고 얘를 바로 굳은 상태 돌려버리면 그 안에 발라져 있는 본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본드가 다 뒤틀리기 때문에 다시 본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열을 가해준 다음에 녹여주고 일정 부분 잡아주시면 다시 빼지 않고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히팅건을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탠리의 STL670이라는 모델의 히팅건, 열풍기라는 제품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설비를 하시면서 지금 혹시라도 다 가지고 계시긴 하겠지만 하나쯤은 다 필요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뭐 가격 대비 스탠리 제품은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하실 때 열풍기 한 대씩 가지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아무튼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좀 편하게 이런 장비들 하나씩 갖고 계셔가지고 좀 일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스탠리의 STL670이라는 열풍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항상 모든 장비들은 안전에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더구나 이렇게 열이 가해지는 이런 히팅건들은 화상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용하고 놓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손을 닿아가지고 화상을 입은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꼭 사용하실 때 안전에 주의해가지고 다치지 않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구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